네, 싱어게인 이후에 네, 러벤더라는 첫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한승윤입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환영합니다. 아니, 오늘 의상이 굉장히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. 좀 네. 뭔가 컨셉을 좀 소개를 아, 네, 해주신다면. 오늘 의상은 일단 제 러벤더 앨범 자켓 사진에 사용되었던 의상이고요. 첫 솔로 앨범인 만큼 좀 여러분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고자 이렇게 또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준비를 아, 그렇습니다. 너무 잘 어울리네요. 해주셨습니다. 네, 싱어게인 끝난 직후에 저는 열심히 저를 좀 갈고 닦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느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. 당연히 노래 연습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. 곡 작업도 열심히 하고요. 근데 운동이라고 하시면 어떤 운동을 좀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좀 자랑하실 수 있는 타임 드려볼까요? 필라테스랑요. 필라테스를요.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잘 어울립니다. 네, 저도 살면서 처음 해봐가지고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시는가요? 사실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좀 많이 설레고 물론 지금도 설레지만 두세 달 전이 더 많이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지금 이렇게 무대 서 있는 순간이 오히려 계속 상상해왔던 게딱 펼쳐진 것 같아서 조금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, 제가 혼자. 근데 딱 현실이 되니까 오히려 약간 좀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, 이상하게. 뭔가 꿈꿔왔던 상황들이 현실이 되니까 오히려 좀 덤덤해진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앨범이 나오거나 하면 우리가 대박 조짐을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연관을 짓기도 합니다. 최근에 좀뭐 잠을 주무시면서 좋은 꿈꾼거 있는지 우리끼리만 한번 살짝 TMI로 이야기를 해볼까요? 꿈이요? 최근에 좀 좋은 꿈꾼거 있다. 요건 약간 느낌이 좋은 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꿈이 있었다면. 최근에 완전 그냥 꿀잠만 주무셨나요? 요즘 너무 피곤해서. 아니요, 요즘 좀 정신 상태가 좋아지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잠을 되게 잘 자요. 그래서 원래 꿈을 되게 많이 꿨었거든요. 요즘에는 꿈을 진짜 안 꾸고 꿀잠 잤습니다. 필라테스 덕분인가 보네요.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요즘에 또 잠은 푹잘 주무셨다고 합니다.